네, 안녕하세요. 저 김수동입니다. 2023년 시행됐던 구몽 99 해설 특강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한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봅시다. 뭐 빠른 스피드로 할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바로 시작하죠. 다음 중 비교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것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비교행정 하면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아마 1950년경에 아마 대표적인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생태론 영향을 받게 되죠. 생태론 중에서도 뭐였죠? 아실 텐데. 바로 전기 생태론이었고요. 요게 뭐였죠? 결국 환경이 어디에 행정 영향을 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환경 때문에 미국 행정이 나오고 우리 같은 후진 나라 환경 때문에 우리 같은 후진 행정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우리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을 이른바 일반 법칙으로 나눠버립니다. 이런 걸 우리는 비교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봅시다. 가장 거리가 먼 것. 리그스가 대표 학자이다. 예, 맞아요. 한 사람만 더 할까요? 여기다가 누가 더 있을까? 헤디가 또 있기도 해요. 헤디. 좋은 인물이고요. 물론 리그스 대표 학자고요. 생태론이죠. 생태론 중에서도 뭐였다고요? 전기 후기? 아마 전기를 말할 거다. 아실 것 같아요. 세 번째. 후진국 국가 발전에 대한 비관적인 숙명론으로 귀결된다. 이거죠. 미국은 좋은 환경, 좋은 행정. 우리는 뭐라고요? 후진 환경, 후진 행정. 그러니까 아주 비관적인 숙명론에 빠져 있던 거죠. 해볼게요. 그럼 봅시다. 네 번째. 행정학의 과학성보다는 주수성을 강조해야 했다. 말도 안 되죠. 바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결국 뭘 추구했던 거예요? 바로 일반 법칙화를 추구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형화를 추구했던 건데 사실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연구는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 법칙화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역시 과학성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바로 과학성을 강조했다라고 말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일까 그래서 4번 되는 아마 그 사람일 거예요. 틀린 거니까 그렇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이죠. 됐고요. 2번 보죠. 그 2번 문제는 이제 뭐냐면 동기부여론이 나오는데 이 동기부여론은 좀 한번 뭐 어렵진 않으니까 가볍게 볼만하죠. 동기부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것 되어 있네요. 매슬로의 욕구 몇 단계? 5단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하나 더 할까요? 우리 매슬로의 이론을 보완한 사람이 누구였죠? 엘더퍼였죠. 요 뒤에 엘더퍼의 3단계론이 나오게 되죠. 아실 거라 믿고요. 그 다음 허스버그의 욕충족 매듭론? 요 이론인데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욕구 충족 요인 매듭론? 바로 이원론이죠. 이원론에서 위생 요인이 충족이 되는 경우, 위생 요인을 뭐라고 했죠? 다른 말로 불만족 요인인데, 이게 충족이 된다고 해서 그게 만족하는 건 아니고, 단지 불만의 부재에 빠지니까 동기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몇 번일까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위생 요인 충족은 불만의 부재고, 동기운의 충족이 만족이기 때문에 만족이 돼야지만 생산성이 올라갈 거예요. 2번이 틀린 질문으로 보이고요. 3번에 에드가 쉐인의 복잡한 인간관에서 구성원은 뭐가 있었죠? 합리경제인, 사회심리인, 자아실현인, 마지막 이 모두를 결합한 복잡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춤형 관리 전략이 필요할 거예요. 또는 유연한 관리 전략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차를 고려하는 맞춤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맞는 말이고. 4번에 맥그리거의 XY론은 욕구와 관리철학의 성장 측면을 강조하였다. 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강조했단 말이 무슨 얘기냐면 X보다는 뭘로 가라고요? Y로 가자. 그래서 통제보다는 뭐라고요? 재량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장을 가정한 이론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할까? 후기 인간관계론을 말하는 겁니다. 됐고요. 이게 맥그리거의 생각입니다. 정답을 보니까 2번이죠. 아주 편안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제 3번을 볼까요? 3번 문제는 너무도 평이한 문제 같아요. 우리 많이 풀어보는 그런 문제죠. 바로 들어가죠. 다음 중 로이가 말한 유형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 볼게요. 1번 규제. 환경 규제, 금연, 마약 단속. 100% 규제입니다. 두 번째. 종합소득세? 이 종합소득세는 뭐죠, 이거는? 이건 내가 보기에는 뭘로 보인다고요? 얘는 세금이니까. 뭘로 보일까? 추출 정체로 보이고요. 그 다음. 임대와 노령연금 요건 뭐죠 이거는? 요두 개는 딱 보니까 뭐예요? 예,
재분배로 보이는 이 장면 같아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분배가 아닌 거니까 정답은 2번일 거예요. 3번 보실까요? 국경일, 한일 월드컵 국군의 날. 이게 흔히 말하는 뭐죠? 네이션 빌딩의 수단이죠. 국민 형성의 수단이기 때문에 100% 뭐라고요? 상징 맞고요. 그 다음 보실게요. 구성은 뭐죠? 정부 조직 개편, 선거구 조정, 행정구역 통합. 맞는 말이죠. 이게 구성이죠. 그래서 이건 너무 쉽네요. 요거는 뭐죠? 추출이고요. 요 두 개는 뭐라고요? 재분배로 보이는 이런 문제일 거예요. 됐죠. 3번도 편안합니다. 모두 맞췄을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4번으로 가볼까요? 편안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봅시다. 다음은 조직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해봅시다. 1번. 조직은 구성원 간의 목표 일치를 전제로 하여 관리 전략을 수립한다? 아, 이 표현에서 좀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여기죠. 목표 일치를 전제로 하여라는 말이 조금 짜증이 납니다. 우리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 드와이트 왈도의 조직론 계보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고전 이론과 뭐가 있을까? 신고전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올까? 현대가 나오는데 고전과 신고전의 차이점도 물론 있지만 공통적으로 볼 만한 게 뭐냐면 이거죠.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가 다르지만 뭐 할 수 있다고요? 교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대로는 좀 다르죠.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다고요? 일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봐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게 고전인지 신고전인지 현대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1번은 좀 이상한 표현인 건 분명해요. 보세요. 목표 일치를 전제로 한다? 에이. 다르지만 교환 가능한 거고 얘도 사실 목표가 일치한다고 전제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노력하면 일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 전제로 확 깔고 들어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 보든 간에 뭐예요? 사실 이 표현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전제란 말이 틀린 것 같고요. 두 번째 볼게요. 고전 이론과 인간관계론. 그렇다면 고전은 뭘까? 당연히 과학적 관련일 거고요. 얘는 인간관계론이니까 아마 신고전을 말하겠죠. 어느 쪽이든 둘 다 관리자에 의한 타율적 관리를 전제로 하죠. 이쪽은 타율적이라면 이쪽은 뭐라고요? 좀 더 자율성이 좀 있습니다. 맞는 말. 관리자 모형에 의한 관리 전략은 구성원의 소외를 초래한다. 이게 그 유명한 뭐죠? 바로 인간 소외를 초래하죠. 관료제에서는 사람을 뭘로 보죠? 감정의 존재인가요? 아니면 부품인가요? 기계나 부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성의 소외는 필연적일 거예요. 됐죠? 맞는 말이고요. 4번. 조직관료 전략이 전반적으로 단순한 인간관에서 복잡한 인간관으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에드가 쉐인의 복잡한 인간관이 나오는 거잖아요. 2번, 3번, 4번 뭐 틀림이 없네요. 1번 표현은 잘못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정답은 1번으로 보이죠. 이것도 편안했고요.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5번. 어떤 문제인가요? 다음 중 다양한 사회 문제 중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채택한 문제를 무엇이라 하는가? 아, 이거죠. 여러 사회 중에서 야 이런 문제는 정부가 떠 안아야 되겠어. 그래서 한번 해결해 볼 거야. 이게 뭐죠?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그게 바로 뭐예요? 정책 의제죠. 됐습니까? 어쨌든 의제.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어젠다 세팅이라고 말하죠. 어젠다 세팅. 그래서 의제 설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이건 뭐 볼 것도 없네요. 정책 의제를 말하는 겁니다. 5번의 정답은 몇 번? 당연히 2번이죠. 뭐 너무너무 편안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아마 틀린 사람 없을 거라 믿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6번 볼까요? 6번. 6번 보시면 다음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때까지 국회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 못했다. 아, 그건 뭐예요? 예산이 불성립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예산 불성립 쓰는 제도가 뭐죠? 그게 바로 뭐였죠? 바로 준예산이잖아요. 볼 것도 없네요. 정답은 1번. 준예산입니다. 이건 뭐 따로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됐죠? 6번 문제도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두 맞췄을 것 같아요. 됐고 이제 우리 7번 한번 가볼까요? 7번. 아, 이런 게 나오네요. 추가경영예산인데 이게 추경예산인데 볼게요.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거 해볼까요?
추경 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사후적인 예산 변경 제도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성립 전과 성립 후, before, after죠. 성립 전에 바꾼 다음 뭐였죠? 이게 수정 예산이고 성립 후에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추경 예산이 되는 거니까 성립한 후에 사후적 변경이다. 100% 맞는 말 아닙니까? 1번 좋았고요. 2번 보실게요. 추경 예산은 일반에게 특별히 같은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 외인 기금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추경 예산은 우리 국가재정법에 보시면 이 사유가 있죠.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죠.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 다음 4번.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을 확정되기 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추경 예산도 당연히 뭐예요? 국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에. 따라서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한다? 이건 안 되는 말이에요. 정답은 몇 번? 4번 되는 장면일 거예요. 이것도 뭐 아주 일반적인 문제 같아요. 7번 정답 몇 번? 4번이죠. 됐고 또 찍어주고 이제 8번 한번 또 돌아볼게요. 8번 한번 볼까요? 8번 또 뭐가 있나 보실까요? 아 이거네요. 8번은 보니까 다음 중 지방자치의 정치행정적인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보실게요. 보시면 뭐 네 개 보시면 지방자치인지 지방자치 느낌이 좀 다른지 이거 구분하는 문제 같아요. 일단 머릿속에 지방자치는 뭐죠? 직권 분권? 분권이고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직권 띠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럼 해볼게요. 한번. 지방자치의 정치적 기능인데 민정치에 대한 훈련. 아 이건 뭐예요? 당연히 지방자치 맞죠. 그 중에서도 무슨 기능일까? 정치된 문제니까. 이거는 정치적 기능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2번 보실까요? 아이 행정의 통일성? 통일성을 위해서라면 이건 분권해야 돼요? 직권해야 돼요? 직권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거리가 아주 멀어요. 정답은 2번이죠. 3번. 대응성 제고? 자치의 대표 기능이고요. 물론 이것도 지방자치지만 뭘까? 예, 정치 기능으로 보이고요. 4번. 아 자치를 하면 정책의 지역별 실험 검증에 도움을 줍니다. 이것도 자치의 기본 기능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건 뭘까? 해설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뭘로 보인다고요? 행정적 기능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1번, 3번, 4번이 모두 분권 논리라면 2번만 뭐라고요? 직권 논리니까 정답 몇 번? 2번 되겠다라는 뭐 그런 말일 거예요. 아주 편안하네요. 됐죠? 그럼 다음 문제 한번 가보죠. 이제 우리 9번을 한번 가볼게요. 9번을. 9번 문제는 이거네요. 뉴 가버넌스입니다. 뉴 가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한번 봅시다. 뉴 가버넌스 봅시다. 거리 먼 것. 국민을 고유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 국정의 파트너로 본다. 아 그래서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신공관리론은 우리 국민을 뭘로 보죠? 고유로 보는데 뉴 가버넌스는 뭐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주로 얘들은 뭘까? 국민을 뭐예요? 하나의 뭘까? 고객이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주체로서의 뭘로 본다? 시민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은 고객이 아니라 뭐라고요? 국정의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고객이 아닌 건 아니고 고객도 깔고는 있지만 주체 역할도 강조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일 거예요. 됐죠? 1번은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가버넌스 문제니까 두 번째 행정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좀 조심합시다. 일단 NPM이라는 개념은 행정의 경영화니까 효율성을 강조할 거고 가버넌스는 좀 뭐냐면 행정의 정치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좀 민주 뭐 이런 걸 좀 강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넌스 개념은 NPM을 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일 수 있다고요. 따라서 가버넌스도 NPM이라는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좋아요.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신공관리론적 NPM적 정부 개혁에 대해서는 비판적 접근을 한다. 아 좋은 말이에요. 너무 기업가형 정부에 매몰되지 말고 좀 더 함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점에서 NPM에 대한 비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3번 행정의 경영화와 시장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예
일단 행정의 경영화 시장화는 NPM 개념이에요,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뉴가버넌스가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지만 경영화 시장을 중재한 말은 내가 보기에는 NPM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장담 못 하겠고요. 그다음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아하,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정치와 행정의 단절이죠. 에이, 이건 틀렸죠. 가버넌스 개념은 오히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행정에 뭘 말할까? 새로운 정치화를 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경영화, 시장화 또는 기업화 그리고 이윤 시각 이건 100번 올까요, 이거는? 이건 아마도 MP를 말하는 걸 보인다는 겁니다. 가버넌스 보기엔 무리가 따르고요. 정답 몇 번? 3번이죠. 즉 1번 가버넌스, 2번 가버넌스, 3번 뭐라고요? NPM으로 보이고요. 4번 파트너십과 유적 결합 관계를 중시한다. 좋죠. 그래서 협력주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됐죠. 그런 점들이죠. 그래서 국정의 파트너 역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3번만은 뭘 보인다고요? NPM. 그래서 뭐라 한다고요? 신공갈림으로 보인다. 이런 말일 거예요. 됐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됐죠. 그거 마무리 짓고요. 이제 우리 이제 10번으로 가야 될까요? 10번. 10번을 또 하나 볼게요. 10번. 아, 10번도 또 신공갈론, NPM 문제네요. NPM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또 봅시다. NPM. 항상 머릿속에 NPM 뭐라고요? 행정의 새로운 경영화. 가버넌스 뭐라고요? 행정의 새로운 정치화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맞는 거 고른 거죠. 시장 원리 도입으로서 경쟁 도입과 고객 지향의 확대이다. 됐습니까? 어때요? 100% 맞죠? 시장 원리를 도입해서 기업처럼 운영하고 경쟁을 도입하고 고객 지향성 서비스를 확대하자. 이건 100%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일까? 1번일 것 같아요. 맞는 거니까. 2번. 급격한 조직의 확대로? 아, 이게 마음에 걸려요. 이 말이. 우리 NPM은 일종의 기업가용 정보를 강조하기 때문에 느낌이 어떻죠? 정부는 주로 키잡이 정보만 되고 이 노젓는 것은 민간에 넘기자고 말하는 뭘까요? 스몰 가버먼트의 개념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확대화는 뭐예요? 매칭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조직 확대로 행정의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급격한 조직의 확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조직이 분명히 뭐예요? 축소되고 있을 거고요. 그를 통해서 행정 공동화, 이 공동화란 말은 내가 보기엔 이걸로 보입니다. 아마 네트워크 조직이 발생한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보통 우리 공동 조직이란 말은 일종의 네트워크 구조와 같은 말을 쓰이니까 오히려 조직이 축소가 되고 공동화가 발생한다 이쪽이 좋을 것 같아요. 2번 틀린 말이고요. 얘는 제껴야 될것 같아요. 3번 보실게요.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 평등한 관계. 아, 이런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게 뭐죠, 이게? 이 표현은 뉴 가버넌스를 말하는 표현일 거예요. 그다음, 그거보다는 과정이다? 에이, 과정보다 결과가겠죠. 이거보다 과정이라면 이것도 볼까요? 뉴 가버넌스 말하는 것 같아요. 해볼게요. 1번은 NPM, 2번은 틀린 말, 3번은 뉴 가버넌스, 4번도 뉴 가버넌스. 이런 표현 같아요. 뭐 9번과 10번이 거의 비슷한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됐죠. 10번까지 마무리했네요. 여기까지 문제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우리 11번을 봐야 될까요? 11번. 11번 볼게요. 11번 문제는 보니까 무슨 문제죠, 이거는?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 개입 근거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아, 요 문제가 이제 우리 세행정학에 나오는 그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어느 교재나 있는 표인데 그걸로 하는 문제 같아요. 해봅시다. 거리가 먼 건. 공제의 공급은 시장 실패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정부가 직접 공급하죠. 우리 세행정학 표현이라면 정부가 강제 공급한다를 뭐라 표현하죠? 세행정학 표현에서는 이걸 이제 공적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1번은 맞는 말 보이네요. 두 번째, 외부가 발생 시에는 조세와 보조금 등을 사용하여 외부가를 제거한다. 아, 그렇다면 아마도 이 외부가를 뭘 말할까? 외부 불경제를 말할 것 같고요. 우리 세행정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죠? 아마 공적 유도와 뭐가 있을까? 정부 규제를 쓸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보조금 나오죠. 100% 뭐라고요? 유도임 알수 있겠고요. 근데 오늘 독특하게 나옵니다. 여기 조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조세가 일종의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그런 조세예요.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 조세가 뭐냐면 아마도 요게 피구세로 보여요. 이 피구세가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일종의 환경오염세인데 이게 이거예요. 톤당 얼마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쓰레기 배출량 톤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줄일수록 내가 내는 세금이 줄어드니까. 일종의 조세는 조세인데 이런 피구세는 인센티브를 상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2번은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사회소득 불평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체가 시장수표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사회보장정책, 복지정책을 써야 될 거예요. 맞는 말이고요. 아, 마지막이군요. 불안정 경쟁이 벌어지면 에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라 뭘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책에 그냥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부 규제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따라서 정답을 보니까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번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뭐 암기가 동반되는 부분 같고요. 좀 조심하실 게 이 조세가 뭐라고요? 피구세라는 점이에요. 됐죠? 아실 것 같고요. 어렵지 않네요. 이런 정도만 했죠. 11번까지도 뭐 다 맞췄을 것 같아요. 그럼 합격이겠네요. 이제 우리 12번입니다. 12번 보셔도 되는데 또 한번 띄워볼게요. 12번. 아 이거. 나카무라 스모드의 결정자 집행자 관계 유형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이 집행자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죠. 제가 왜 수업 시간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앞자만 떼서 뭐라고 하죠? 고지, 협, 제, 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전 기술자, 지시 위임자, 협상형, 재량 실험가형, 관료 기업가형. 요 문제인데 다음 중 고전 기술자용의 특징으로 가장 맞는 거. 뭘 물어본 거예요? 예를 물어본 겁니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쪽이 뭐죠? 결정자라면 이쪽이 뭐예요? 바로 집행자를 말하는 거죠. 점점 내려올수록 집행자 힘이 커지고 있고요. 이럴수록 뭐라고요? 집행자 힘은 거의 없죠. 결정자가 모든 결정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제가 요 스타를 찾아라 이거 같아요. 해볼게요. 가장 적절한 것 할게요.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를 지지하지만 구체 목표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죠. 추상적 목표는 결정자가 정하지만 구체 목표를 집행자에게 주고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한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겁니다. 요 1번이 바로 재량적 실험가형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집행자가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로서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되는 유형이다. 이 지문만 가지고는 이게 뭔지 판단이 안 돼요. 사실은. 됐습니까?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많은 권한을 위임받았다. 집행자가. 또 전체를 집행하는 경우로서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됐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처럼 광범위한 재량권을 줬다는 표현으로 함께 생각한다면 얘도 뭘로 보인다고요? 얘도 재량적 실험광으로 많이 보인다라는 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결정자가 집행 과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자가 모든 걸 통제하게 되죠. 집행자는 약간의 정치적 재량만을 갖는 유형이다. 아, 이 재량이라는 게 아마 목표에 대한 재량일까? 수단만의 재량일까? 아마도 수단만의 재량일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이 뭘로 보인다고요? 고전 기술자로 바로 보인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4번. 결정자가 목표를 수립하고 집행자들은 결정자와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협상한다. 아, 이게 뭘까 이게? 이게 바로 협상형을 말할 거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은 재량 실험과 2번 재량 실험과 3번은 뭐라고요? 고전 기술적으로 보이니까 정답 3번이고요. 4번은 협상으로 보인다. 이 정도 같아요. 됐죠? 이것도 아주 빈번히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모든 강의에서 항상 난다고 찍었던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편안한 문제였고요. 이제 우리 13번 좀 들어가 볼까요? 13번. 이건 또 뭐죠? 이건 또 뭔가 확인해 볼까요? 아하, 점증모형의 논리적 근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머릿속에 점증모형이 튀어나오면 머릿속에 경제학을 떠올려야 돼요. 정책을 떠올려야 돼요. 정책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거리가 먼 거 봅시다. 매몰비용. 아, 점증모형은 실제 매몰비용을 없애지 못해요. 뽑지 못하기 때문에 매몰비용 때문에
큰 변화가 있다 없다. 큰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니까 이건 100% 맞아요. 두 번째, 실현 가능성. 아마도 이 실현 가능성은 뭐냐면 정치적 실현 가능성일 거예요. 이 점진보험주의자들은 이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 굉장히 중시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쇄신적이고 획기적인 작업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합리모형하면 쇄신성을 강조한다면 점진보형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뭐 보수화 경향이 많죠. 3번 보실게요. 제한적 합리의 사실 원조는 누구죠? 사이먼이에요. 사이먼의 만족 모형의 기반을 깔고 있지만 점진 모형도 이런 베이스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답은 뭘까? 정보 접근성이에요. 여러분 정보 접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얘와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 뭐라고요? 민감성과 직결시켜도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이 합리 모형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합리인, 완전한 합리인이고 모든 걸 다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 접근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정보 민감성과 직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은 뭐라고요? 이거는 바로 합리모형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제한되어 있다고요? 아니면 인간은 완전하다고요? 완전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니까 정보 접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는 이걸 강조하는 거죠. 제한된 합리적 인간이라면 정보 접근성은 실제 구현하기 힘들 거예요. 모든 점을 체득할 수가 없을 테니까. 저는 몇 번을 보인다고요? 3번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였고요. 이제 우리 14번일 것 같은데 14번. 이건 또 뭔가 볼까요? 14번. 이건 또 뭐죠? 14번. 다음 중 민감 부분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생산의 유형과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종의 그거 같은데요. 민간 위탁 방식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해볼게요. 민간 위탁은 계약에 의한 민간 생산자가 공공서비스 생산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수업시간에 이런 말씀 많이 드렸던 거 기억나는데 이거죠. 계약 방법이 뭐였죠? 정부가 있고 민간이 있고 시민이 있죠. 민간이 서비스를 하면 정부가 민간에게 돈을 내주는 방식. 이거죠. 맞는 말이고요. 아, 자원봉사는 발륜티어리즘이니까 간접적 보수로 허용된다? 말도 안 돼요. 보수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 허용이란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곧바로 몇 번일까요? 2번이죠. 맞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니까 이건 맞겠네요. 3번. 면허. 아, 면허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허가라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독점권 부여라 말하기도 하고 우리 뭐라고 말하죠? 프랜차이징이라 말하기도 하죠. 면허는 일정 구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독점적으로. 맞는 말. 바우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죠. 이용권 또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죠. 물론 그 바우처는 뭐가 있죠? 명시 바우처와 묵시 바우처가 있고요. 명시 바우처에는 아시죠? 종이 바우처와 전자 바우처가 있겠죠. 아시겠죠? 너무 쉽네요. 2번 틀린 집은 뭐라고요? 보수 허용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얘는 자원부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죠. 그럼 이것도 다 제끼고 다음 문제 가도 되겠죠? 너무 쉬우니까 지금 문제가. 이제 다음 문제는 뭐죠? 15번인데 이게 이제 우리 새행정학에 많이 나오는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 대학 교재 중에 잘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못한 것. 비정조직이 뭐예요? NGO죠. NGO가 생산하는 공제나 집합제. 공제가 집합제예요. 공제 집합제의 생산과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대체관계를 형성한다. 아하, 이거 기억나시죠? 돈을, 머니를 누가 내고요? 정부가 내고 서비스를 누가 하고? NGO가 하고. 이 방식이 뭐죠? 우리 새행정 저자들은 이 방식을, 즉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이른바 서비스 생산은 누가 한다고요? NGO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걸 우리는 무슨 관계? 보완적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틀린 말이죠?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는 말 썼어야 될 거예요. 당연히 틀린 것은 뭐라고요? 정답은 1번으로 보이고요. 이걸 이제 박상필 교수께서는 뭐라고 말하죠? 이건 새행정학이고 박상필 교수께서는 뭐 협력형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뭐 기드론 같은 분은 이걸 또 뭐라고 할까? 무슨 뭐 협동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이 보완관계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던 견해는 그 문제입니다. 2번은 우리 예전에 기출되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정부와 NGO 간의
적대 관계보다는 뭐가 좋다고요? 당연한 얘기죠. 동반적 관계가 점차 중시되고 있다. 맞는 말일 거고요. 비영리주의 진입성으로는 자발성, 자율성, 이익의 비배분성. 그렇죠. 그러니까 비영리겠죠. 4번. 정부가 지지나 지원의 필요성을 위해 특정한 NGO 분야의 성장을 유도하여 형성된 관계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의존적 관계라 그래요. 시행정에서도 똑같이 이런 관계, 요 뭐 대체 관계, 보완 관계, 또 의존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의존 관계 얘기는 주로 이제 우리 김준기 교수님께서 많이 얘기했던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의존 관계가 개도국에서 많이 나타났던 그 유형이다. 이런 건 많이 학습됐을 거예요. 정답은 당연히 1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였고요. 이제 우리 16번인가요? 16번. 이건 또 뭔가요? 16번 또 볼까요? 16번을 보시면 다음 중 역관제 공무원 제도, 스폴 시스템 나오죠. 역관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또 보는 상황 같아요. 역관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정당에 대한 충성을 따라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에 대한 민주 교체가 가능하다. 뭐라고 하죠? 공직 경질제가 되겠고요. 이렇게 경질될 수 있을 때 바로 민주를 확보하는 거죠. 역관주의 핵심 아이디어가 사실 뭐냐면 바로 이거 민주예요, 사실은요. 맞고.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는 역관제도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정치로 임명되는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관님들, 차관님들은 뭐라고 해요? 장관, 차관들은 대부분 역관으로 임명된 사람들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안정성과 중립성에 도움이 된다? 이건 이상하죠. 자꾸 교체가 된다면 안정이 깨질 거고 또 역관주 자체가 뭐라고요? 중립이에요, 정치성이에요. 정치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될 거예요. 정답은 3번으로 보이고 있고요. 4번의 개방형. 이 개방형 인사 시스템 자체가 대부분 외부 인재를 영입한다는 말이 많지만 영입할 때 주로 볼까? 주로 역관으로 영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은 이런 표현이라면 뭐죠? 이거는 이제 실적주의를 말하거나 또는 뭐 직업공무원제를 말하는 표현으로 쓰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16번에 3번 되겠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됐고요. 이제 다음 문제 보실게요. 17번 보실게요. 7번. 17번 문제가 우리 책에는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많이 안 보던 문제 같아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좀 볼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잠깐만 확인하겠어요. 전략적 인적 관리가 뭐냐면 우리 인사행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인사행정은 사실 옛날에 이 전통적 인사행정은 사람은 그냥 쓰고 버리는 그런 개념으로 했던 거예요. 하나의 부속처럼. 그러다가 이제 뭐 나왔다고요? HRM이 나오죠. 인적자원관리론이에요. Human Resource Management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SHR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이게 인적자원관리론이라면 뭐죠? Strategic,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드디어 이 사람은 쓰고 버리는 거의 하나의 자산인 거예요. 하나의 자원으로 또는 자산으로 여기게 된 거죠. 그런데 얘와 얘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좀 단기적 관리라면 얘가 뭘까? 조금 장기적 관리인다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미시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얘가 좀 뭐예요? 장기적 측면을 강조할 거고요. 이쪽은 개인의 어떤 심리 측면만 강조했다면 이쪽은 뭐가 좋을까? 확실히. 조직의 전략과 성과까지 강조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전략적 관리의 아이디어일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거리 먼 것 좀 볼까요? 장기적이며 목표 성과 중심적으로 자원을 관리한다. 아, 좋은 표현 나와요. 지금 장기라는 말 너무 좋고요. 그다음 성과 중심이라는 말 너무 좋아요. 이게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의 핵심이거든요. 사실은요. 두 번째,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결 주점을 한다. 좋죠. 전략과 성과죠. 그래서 아까 HRM이 좀 더 심층만 강조한다면 좀 넓은 전략과 성과를 강조하는 건 확실히 SHRM일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그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전략을 세우는 거니까. 4번 좀 볼까요?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에이, 이런 희생이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옛날 얘기예요. 차라리 이건 전통적인 인적자원 관리 또는 인산증일 거예요. 요즘은 개인의 어떤 입장도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정답을 보니까 4번이 되는 장면일 거예요. 예, 꽤 잘낸 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게 아주 요즘 좀 유행타는 문제로 보이죠. 17번에 4번이 정답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문제를 또 볼까요? 이제 18번은 또 뭔가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18번 확인해 보죠. 18번 문제가 아 이거군요. 성과주 예산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버스팅 시스템 PBS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이 18번 문제를 한번 또 보고 싶네요. 일단 여러분들 성과주가 나오면 머리를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성과주의는 구성과주의와 신성과주의로 좀 구분이 돼요. 50년대에 나왔던 거라면 얘는 1980년 아니면 90년까지 이렇게 넓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대놓고 좀 PBS가 나왔으니까 아마 이거는 구성과주의를 말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신성과주의는 이거 PBS라 말한다면 얘는 대놓고 뭐라고 할까? NPBS를 말할 테니까 아마도 이거는 그냥 50년대에 옛날 성과주의 말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거리가 먼 것.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뭐였죠? 이게 바로 정책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용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연차별 예산 느낌 오기 시작하는데요. 계획은 뭐죠? 플래닝이고요. 연차별 예산은 뭐죠? 버지팅이에요.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프로그램을 연기한다는 것은 뭘까? 이건 100% 뭘까? PPBS예요. 이건 PPBS죠. 아실 것 같아요.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지팅 시스템이에요. 장기적인 플래닝과 단기 예산을 두 번째 P가 뭘까? 프로그램을 결합하니까 1번은 뭘로 보인다고요? 이거는 PPBS일 거예요.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그럼 볼게요. 2번. 사업별 총액 배정을 통한 예산 집행의 신축과 능률을 제고한다. 그래서 합법성을 강조했던 LIBS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능률성을 지향했던 바로 PBS가 나오게 된 겁니다. 능률이니까 당연하죠. 투입과 산출의 비교 이게 뭐예요? 이게 능률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2번과 3번은 같은 표현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과학적 계산에 의한 효율적 자원 배분. 효율적이란 말 나오죠? 다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네요. 이를 통해서 관리가 쉽다. 그래서 LIBS가 통제 지향적이라면 PBS가 뭐죠? 당연히 관리 지향성이 강하죠. PBS는 뭐예요? 통제 관리가 아니라 얘는 기획 지향성이 강하잖아요. 아 좋은데요? 2, 3, 4는 PBS고요. 1번은 뭐라고요? PPBS로 보인다. 이 말일 거예요. 정답은 당연히 1번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편안합니다. 우리 보통 문제 풀할 때 엄청 많이 풀어보는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18번 정답은 1번 되겠죠. 어렵지 않았고요. 자, 제끼고 갑시다. 제끼고 이제 19번을 봐야 할까요? 19번 봅시다. 이게 뭐, 19번 또 뭘까요? 19번을 한번 해볼까요? 19번. 아, 이건 뭐죠? 다음 중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아, 팔러스가 나와요. 팔러스. 이거는 딱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이 나오면 머릿속에 정책 누가 만들어요? 정부가 만들고 정부가 뭐죠? 바람직한 미래로 가기 위해서 만드는 뭐죠? 1년에 무슨 방침? 행동의 뭘 말할까? 바로 방침을 말하는 거죠. 그럼 바람직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죠? 곧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들어갑시다. 가장 거리 먼 것. 정부 목표 달성의 수단인 동시에 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는 이준성을 보유하고 있다. 어차피 정책은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수단인 거예요. 정부 목표 달성이거나 또는 뭐예요? 공적 문제 해결이거나. 맞고. 정행 이원론에 기초한 관리론? 에헤이. 바람직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죠? 가치고. 그 말은 뭘까? 정행 면론론? 이런 시각이죠. 관론에서는 이 가치 정책이 좀 나오지도 않아요. 결국 행정을 뭘 봤다고요? 정책으로 봤다고 관리로 봤다고요. 관리로 봤기 때문에 요건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요게 1970년대에 나왔던 정책과 기능설과 맥락이 연결한다면 얘는 이론론, 얘는 이원론이니까 정답을 보니까
2번 되겠죠. 근데 오늘 조심하실 게 뭐냐면 3번 같아요. 정책은 삼권 분립화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삼권 분립화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자는 누구죠? 입법부예요. 그리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자가 누굴까? 행정부예요. 근데 요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표현이 좀 안 나왔으면 부담스럽지만 이거는 현대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현대, 요즘에는 정책이라는 것이 삼권 분립화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어요. 왜? 요즘은 입법부가 결정하고 행정부 집행한다는 그런 전통적 것을 벗어나서 우리 행정부가 뭐예요? 정책을 결정, 집행까지 할 만큼 적화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입법부 역할은 상당 부분 위축되고 있다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깔끔하다면 최근에 이르러서는 또 현대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왔더라면 더 깔끔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맞는 말이고요. 4번 결정은 공적인 결정 과정으로서 복수의 단계와 절차로 이루어지겠죠. 아주 다양한 과정이 있고 복잡한 동태 과정이 내포되어 있어요. 결정은 어려운 일이죠. 정답 몇 번? 2번이죠.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우리 이제 20번을 한번 들어볼게요. 20번 한번 해보죠. 20번은 쭉 되겠네요. 20번 해봅시다. 아 이거 규제 문제거든요. 20번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 일단 1번 규제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맞죠?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을 정부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깔끔하죠. 즉 규제는 원래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법률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2번에 써있네요. 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율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근거가 요구되죠. 이를 뭐라고 하죠? 규제 법률주의라 말하는 거죠. 확인됐고요. 세 번째, 경제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에이 말도 안 되죠. 경제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을 따지는 거예요.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행동을 강조했다면 그건 사회 규제일 거예요. 여기는 뭐가 틀린 거죠? 바로 기업 본원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틀린 거죠. 됐죠? 요걸 제한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경제 규제니까. 여기까지 나왔다면 이건 뭐야? 사회 규제로 보입니다. 저는 몇 번? 3번으로 보이고요. 4번. 사회 규제는 소비자, 환경, 노동자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안전, 위생, 오염, 고용 등에 관한 규제가 주를 이룬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사회 규제의 대표 유형이 뭐가 있을까? 소비자 보호 규제가 대표적이죠. 4번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뭐 편안합니다. 정답 3번이었고요. 제끼죠. 제끼고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가야 되겠죠. 이제 21번인가요? 21번 보시면 에드하 클라스에 속하는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못한 것 봅시다. 볼게요. 아 이게 나오네요. 1번 태스크포스가 나오고 있고요. 2번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네요. 잠깐만 합시다. 이거는 그게 빈번히 자주 보는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TF라 말하고요. 프로젝트 팀이라 말하기도 하죠. 어차피 에다카스 유형 맞는데 얘를 우리 데프트 교수가 좀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이 다 임시 구조 맞아요. 근데 얘가 좀 더 뭐라고요? 단기적이라면 얘가 좀 더 뭐라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지속되는 조직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단기거나 이게 또 뭘까? 장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지만 모두 임시구조 맞지만 그래도 지속성이 뭐라고요? 좀 더 단기적이고 좀 더 장기적이고 또 얘가 약간 소규모라면 얘가 뭘까? 모두 에다카스지만 얘가 약간 대규모 측면이 좀 갖고 있어요. 그럼 해볼게요. TF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구조이다. 깔끔한 표현입니다. 어차피 뭐라고요? 임시구조이면 분명한 표현이고요. 2번 PT는 TF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이고 횡적으로 연결된 유형이지만 맞아요 어차피. 그런데 TF에 비해서 참여자의 전문성과 팀의 소속감이 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럴까?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PT가 TF보다는 좀 더 뭐예요? 소속감이 좀 강한 편이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이건 바로바로 해체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고 대규모 구조인 경우도 있고 또 사업도 약간 큰 사업을 담당합니다. 이게 타겟인 것 같고요. 3번 볼까요? 아, 매트릭스는 뭐죠? 이건 해볼까요? 안 읽었는데. 수직 구조와 수평 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거죠. 이게 뭐라고 하죠, 이런 걸? 기능 구조와 뭐죠? 사업 구조를 결합한 거죠. 읽어볼까요? 기능 중심의 수직 분화가 되어 있는 기존의 지시 라인에, 그죠? 지시 라인에. 횡적으로 연결된 또 하나의 지시 라인을 인정하는 이원적 권위 계통이다. 즉, 여기다가 이걸 결합한 거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원 권위 계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중적 권한 체계. 그러니까 dual authority 이런 말 쓰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그럼 답이 4번이라는 얘기인데 봅시다. 네트워크 조직은 전체 기능을 포괄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협체를 묶어서 일을 수행한다. 맞아 보이지만 좀 이상해 보입니다. 느낌이. 어디가? 전체 기능을 포괄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이 표현이 이상해요. 네트워크 구조는 아실 거예요. 핵심 기능이라든가 전략 기능을 우리 조직이 전담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느슨한 계약을 맺어서 운용하는 그런 이런 느슨한 구조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트워크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전체 기능을 포괄하는 조직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핵심과 전략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 기능을 다수의 협력체를 묶어서 일을 수행하는 형태니까 이 표현은 절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정답을 보니까 4번 되는 장면일 거예요. 됐죠? 우리가 아주 많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거의 개념 정리 문제를 내고 있네요.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21번까지 봤고요. 그러면 이제 22번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22번. 다 찾게 되겠네요. 22번 또 왜 이렇게 길어요? 또 읽으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그래도 한번 봐야죠. 22번 해봅시다. 아, 22번 문제 딱 보니까 이게 임파워먼트입니다. 이 임파워먼트 문제가 보통 일반 교재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인데 임파워먼트는 요즘 기업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메이크 파워예요. 그래서 힘 실어주기라고 말하기도 해요. 힘 실어주기. 그래서 뭐 한다고요? 권한을 내려주고 거기에 상당한 자유와 재량을 주어서 성과를 내게 하는 관리를 하자. 이게 요즘 새로 나오는 임파워먼트의 기본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잘 몰라도 지문만 잘 읽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봅시다. 틀린 거.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일단 변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그대로 두지만 에이, 힘 실어주기를 통해서 결국 뭐 하겠다고요? 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그대로 둔다는 말 말이 안 돼요. 벌써 이상해 보이겠고요. 그래서 볼까요? 구성원들이 변화의 비전과 전략을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아, 뒤는 좋아요. 뒤쪽 질문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다 좋아 보이는데 변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야죠. 제가 몇 번일까? 1번일 거예요. 이거 볼게요. 구성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험하는 등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자율과 재량이 아주 많이 부여돼야 할 거예요. 그러면 통제 중심의 관리적 구조, 연공수율 중심의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죠. 맞죠? 네 번째, 변화 관리에 관한 기법들이 구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되어 그 팀이 해체가 되더라도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하고 만들어야 된다.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그래서 2, 3, 4는 모두 맞지만 4번에서 뒤쪽 짐은 후단은 좋았지만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될 겁니다. 정답은 당연히 1번이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이제 임파워먼트라는 개념이 잘 안 보이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마 지문만 잘 읽어보시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지문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23번 볼게요. 23번. 23번은 또 뭐죠? 아, 고공단 문제네요. 고공단. 23번 보시면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거. 하나 볼까요? 고공단. 한번 볼까요? 1번. 고공단은 실장 국장급 공무원을 적재소에 활용하고 개방 경쟁을 확대하여 성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인사 시스템이다.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고공단은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뭐라고요? 개방하자, 경쟁하자. 더 해볼까요? 자율성을 주자. 또뭐 하자? 성과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아, 책임져라. 딱 이거예요. 오늘 하고 있죠? 개방 좋은 말 나오고 있고요. 경쟁 좋은 말 나오고 있고요. 성과, 책임. 좋네요. 개방, 경쟁, 성과 책임. 하나 빠진 말이 뭘까? 자율이 빠졌네요. 됐죠? 2번. 기존의 1급, 3급이라는 신분 중심의 계급을 폐지하고, 좋아요. 계급제 폐지하고요.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서 가급과 나급으로. 이게 뭘까요? 이게 요즘 쓰는 직무 등급이에요. 우리는 계급제를 폐지하고 뭘 쓰고 있다고요? 직무 등급을 쓰고 있고요. 이게 바로 가급, 나급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고요.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 직위제도와 타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공모직위제도를 두고 있다. 아시죠? 개방형은 공무원과 민간의 경쟁이고, 직공무원은 뭐죠? 기관 내부자와 기관 외부자의 경쟁이니까 공무원끼리 경쟁이죠. 맞는 말. 4번. 특히 경력에서 자격이 있는 민간인과 공무원이 지원하여 경쟁할 수 있는 뭐죠? 경력 개방제도? 경력 개방제도는 누구와의 경쟁일까? 이거는 민간인 간의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과 공무원이 경쟁한다는 표현에서는 틀린 말이죠. 이 말이 빠져야 되겠죠. 민간인끼리의 경쟁이니까. 정답 몇 번일까요? 4번 되는 장면일 거예요. 됐죠? 이것도 표현했습니다. 23번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 멈지 안 남았네요. 24번 볼까요? 24번 보시면 이건 또 뭐죠? 다시 읽고 갑시다. 24번. 직업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이네요. 직업군문제는 아시죠? 나이그로 앤 나이그로 교수가 부자 교수죠. 아버지 아들 교수. 일생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라고 정의해요. 정확히 말하면 나루 나이그로 교수가 이른바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남녀를 평생 근무하게 한 제도죠. 즉 공직을 생애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일생 동안 이 말이 뭐예요? 생애직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영국에서는 과거 국왕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종신적 행정관료를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영국은 좀 독특해요. 영국은 직업공무원제가 좀 먼저 나왔고, 글씨가 안 좋네요. 뭐 나왔다고요? 이게 좀 먼저 나오고, 그다음 뭐 나왔다고요? 실적주의가 나오게 돼요. 이건 영국이고, 미국은 사실 기반이 실적주의 기반이에요. 그리고 직업공무원제는 좀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또 미국은 사실 직업공무원제가 그렇게 강화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직업공무원으로 쓰이는 데가 어딜까? 군인하고요. 외교관 정도가 직업공무원으로 쓰이고 있지, 거의 대부분 별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영국은 그런데 얘보다는 얘가 또 먼저 좀 나왔고요. 미국은 요게 좀 먼저 나오는 그런 배경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종신관료라는 개념이 사실 처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세 번째, 미국에서는 펜트법을 시작으로 언제였죠? 이게 언제죠? 펜트법이 1883년이죠. 이때 이걸 시작으로 실적주의 원칙이 도입되었으며 계급제 채용 방식? 아, 이건 아니죠. 미국은 계급제 나라가 아닙니다. 계급제는 인간 중심 방식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전화 몇 보니까 3번 되겠습니다. 4번. 직군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신분보장 필요하고요.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평생 근무할 테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아주 편안한 주제가 나옵니다. 예,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건 또 뭐죠? 25번.
25번 문제에서는 이제 이걸 또 봐야 되겠네요. 25번 문제. 아, 행정 서비스의 전달 주체입니다. 지역에서의 해볼게요. 틀린 거. 1번. 지역에서의 행정 서비스 전달 주체는 크게 특별 지방행정기관과 이 흔히 말하는 일선기관이죠. 요것과 지자체로 구분된다. 맞죠? 근데 얘는 법인격이 없다면 얘는 법인격이 있는 존재 아닙니까? 아실 것 같고요. 두 번째, 특별지방정기관은 지역에 위치한 세무서 등인데 얘는 소속 중앙정기관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사실 하급행정기관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지자체는 독자 법인격이 없지만 에이 완전 개소리잖아요. 법인격이 있습니다. 국가의 위임 사무나 자치 사무를 수행한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하지만 법인격이 없다는 말은 안 되죠. 법인격이 있는 거니까 정답 몇 번일까? 3번인 것 같고요. 4번. 지역에서의 행정서비스는 주민복지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공간 안에서의 생활행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관계된 거의 모든 행정은 지방이 하는 거고요. 또 근접행정이죠.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행정이다. 또 대화행정이다. 또 뭐라고 하죠? 근접행정 다른 말로 뭐 일선행정이다. 뭐 대화행정이다. 이런 말 쓰는 거죠. 맞는 말이죠. 전화 못 보니까 예, 3번 되는 장면일 것 같아요. 됐습니다. 뭐 이 정도 내용이네요. 됐죠. 그래서 뭐 문제를 풀어보니까 뭐 느낌이 어때요?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25문제 중에서 사실 이번 군무원 구급 문제는 뭐 틀려봤자 뭐 실수로 하나 두 개 정도 이 정도 문제 났을까 싶어요. 상당히 평이한 좀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바탕으로 좀 더 또 공부를 또 해나간다면 또 몇 가지 암기를 또 해나간다면 아마 뭐 올해는 또 아니었다 하더라도 뭐 다음에는 더 좋은 성과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마감하고 또 수업을 통해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